내가 이 브랜드는 사랑하지만 이 제품을 사랑할 순 없겠구나. 이 제품도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6박 7일 말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행웅행 진웅행입니다. 오늘 날짜가 1월 3일 일요일이고요.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영상이 2021년 첫 번째 영상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고요. 얘가 웬일로 이렇게 또 화장을 하고 나타났냐. 오늘은 제가 2020년 잘 쓴 쿠션과 못 쓴 쿠션, 잘 쓴 vs 못 쓴 쿠션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2대2로 두 가지 두 가지 베스트 오브 최악. 좋았던 쿠션들은 무한 칭찬을 할 거지만 못 쓴 쿠션들, 내가 정말 리뷰하고 화장대에 처박템했던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조금 깔 수 있지만 그 브랜드를 욕하는, 그 제품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안 맞아도 누군가에겐, 여러분들에겐 정말 좋았던 제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관적인 우리 칭찬을 먼저 할까요? 악담을 먼저 하고 갈까요? 어떡할까? 어땠을까? 오늘 보여드릴 네 가지 쿠션은요, 제가 다 개인 리뷰를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시면 위에 카드 걸어 놓을 테니까 클릭하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았던 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가 정말 잘 썼던 쿠션 중에 첫 번째 제품은요, 지금도 그 쿠션으로 메이크업을 한 건데 내 피부 장난 아니죠? 지금 피부가 개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피부 표현 너무 예쁘죠? 자빈드 서울 윙크 쿠션이에요. 지금은 디자인이 바뀌어서 레더 디자인으로 됐는데 4, 5월쯤 봄쯤에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리필을 두 번째 껴놓은 제품입니다. 요 제품은 제가 정말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광고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미친 듯이 하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좋을까 해서 쿠션을 사봤던 제품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23호예요. 근데 23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드샵의 23호는 어느 정도의 컬러예요? 정말 허여멀건하게 우리 24, 25호 분들이 쓰면은 정말 화이트 너무 밝아? 그냥 그런 느낌인데 자빈드 서울의 23호 컬러는 24호, 25호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톤업되는? 지금 제가 이 제품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막 밝아 보이는 느낌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컬러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작년부터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메이크업 할 때 제일 많이 썼고 정말 정말 마스크 안에서도 잘 살아남았던 제품이 이 자빈드 서울 윙크 쿠션인데요. 지속력이 정말 좋아요. 제가 땀쟁이에 기름쟁이에 정말 화장이 잘 떡지는, 근데 마스크까지 꼈네? 그럼 땀이 더 나네? 습하네? 근데 그 안에서도 얘가 주름 끼임이라든지 더럽게 무너짐이 없었고요. 그냥 마스크 장시간 착용을 하고 수정화장으로 덧발라주면 은 처음 메이크업 했던 그대로의 느낌이 나왔던 제품이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제품의 단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진짜 한 번도 못 느꼈어요. 살짝의 광이 도는 그런 세미매트 쿠션인데 올라갈 때 촉촉하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딱 전형적인 세미매트 쿠션을 바르는 느낌인데 얼굴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얇지만 커버력은 굉장히 괜찮았던 중상 정도의 커버력이고요. 모공 커버력, 피부 표현 너무 예뻐요. 제 피부를 가까이서 보셔도 꿀리는 데 없죠. 정말 정말 입이 닳도록 닳도록 하루 넘도록 얘 쿠션의 장점을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정말 정말 좋은 제품이라서 퍼프랑도 너무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굳이 다른 쿠션의 퍼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자빈드 서울 퍼프가 너무너무 좋았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나는 쿠션 구매가 처음이다, 아니면 실패 없는 쿠션을 사용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뭔가 진짜 광고성 멘트 같은데 너무너무 좋았던 제품이었기에 2020 너무너무 잘 썼던 그런 자빈드 서울 윙크 쿠션입니다. 정말 찐찐찐찐찐이야. 지금 벌써 흥분해가지고 땀이 나요, 이마에. 예쁘게 화장했는데. 두 번째로 잘 쓴 원듀. 아모레퍼시픽의 맨즈 뷰티 브랜드가 새로 생겼죠. 비레디 제품인데요. 비레디 마그네틱 피팅 쿠션 포 히어 로즈 03번 제프리 컬러인데요. 정말 밝은 피부부터 어두운 피부까지 27호, 29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어두운 컬러까지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로드샵 23호, 25호 컬러도 저는 솔직히 밝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접했던 게 비레디 파운데이션이었어요. 비레디 파운데이션도 너무너무 잘 썼는데 비레디에서 쿠션이 나왔네. 개인적으로 파데보다는 쿠션을 선호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비레디 제품도 두 통째 사용 중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쿠션들은 리필까지 까서 쓰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자빈드 서울 쿠션도 그렇고 이 비레디 쿠션도 제가 리필까지 사용을 해서 다시 재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자빈드 서울 쿠션보다는 살짝의 광이 조금 더 도는 세미매트 쿠션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복합성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다만 향이 조금 진해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 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퍼프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 퍼프는 조금 버리고 이 비레디 쿠션이랑 에스쁘아 에어퍼프랑 같이 구매하시면 너무너무 좋다는 이 말씀이고요. 이 제품도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입에 닳도록 1박 1, 6박 7일 말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가볍게 올라가는데 커버력도 괜찮았던 제품이고요. 무너짐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고요. 속 건조도 없었어요.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을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마스크 안에서 살아남았던 쿠션 두 가지, 이 두 가지 말고는 다 정말 떡지고 흘러내리고 막 지워지고 난리 개난리였거든요. 근데 요 두 제품은 너무너무 잘 버텨주었고 실패 없는 쿠션으로 너무너무 좋았던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비레디 제품은요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0 제가 정말 잘 썼던 두 가지 쿠션은요 자빈서울 윙크 쿠션이랑 비레디 마그네틱 피팅 쿠션. 조금 무거운 느낌으로 다음 제가 못 쓴 쿠션 두 가지는 이제 아시겠죠? 썸네일을 보셨으니까. 라네즈 네오 쿠션 매트. 요 제품도 나 진짜 할 말 많아. 요 제품 솔직히 진짜 디자인으로서 굉장히 궁금하게 우리 소비자들을 궁금하게 했어. 에어팟 프로 같이 생겼네? 에어팟처럼 생겼어. 근데 컬러도 굉장히 민트민트하네? 디자인으로 확 했는데 다른 뷰티 유튜버분들도 광고 진행도 너무 많이 하셨고 이 네오 쿠션이 좋다는 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빈서울 윙크 쿠션처럼 그렇게 좋을까? 근데 디자인 좀 예쁘네? 그래서 얘는 리필은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아. 정말 궁금해서 사용했던 쿠션인데 퍼프도 쓰레기. 퍼프도 조금 쓰레기.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이게 매트예요. 정말 진짜 세미매트도 아니고 개매트야. 개매트인데 파우더 확 올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피부 표현이 예쁘게 매트한 제품이 아니라 제 피부에서는 그냥 떡지게끔 촥촥촥 발리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어떡하나. 참고 쓰려고 했어. 근데 지속력에서 개똥인 거예요. 막 코 옆에 바르자마자 뜨고 팔자 뜨고 속 건조 장난 아니고 그래서 아 난 진짜 매트가 맞지 않는구나. 진짜 리뷰 한번 하고 안 썼어요. 근데 여기 따라오는 퍼프도 개술? 제품도 별로였어요. 근데 네오 쿠션과 같이 나오는 퍼프도 너무 안 좋네? 그러니까 얘는 궁합이 그냥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피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쩝쩝쩝 올라가가지고 자기들끼리 파우더가 뭉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난 기대를 했어. 개기름이 올라오면은 그래도 내 피부에 기름과 요 쿠션이 만나가지고 조금 예뻐지지 않을까?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한 내가 멍청했다. 내가 바보였다. 스투핏. 다음 2020 못 쓴 쿠션은요 롬앤 베러덴 매트 쿠션이에요. 그래요, 내가 롬앤을 정말 사랑하는 브랜드예요.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 도 너무 잘 쓰고 있고 매 시즌마다 나올 때마다 구매해서 리뷰하고 있고 제로 쿠션도 너무너무 잘 썼고 정말 정말 좋은 브랜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로드샵 브랜드인데 솔직히 이건 아니었어요. 이거는 쿠션 디자인도 별로예요. 솔직히 이 살구살구한 디자인에 롬앤 하트밖에 없어. 그냥 이 쿠션 리뷰할 때 그래 롬앤이니까 하자. 매트 쿠션. 나 그때까지는 매트가 아마 안 맞는지 몰랐어요. 요거부터 요 쿠션을 리뷰하고 나서부터 아 나에게 매트가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요걸 했을 때 아 롬앤의 악몽이 떠올랐다. 23호가 제일 어두운 쿠션이에요. 라네즈는 그래도 25호라도 만들어주셔서 컬러감은 정말 괜찮았는데 자꾸 라네즈 얘기 그만, 언급 그만. 제로 쿠션은 25호를 출시를 해주셨는데 왜 얘는 25호를 출시를 안 해주셨나. 컬러가 너무 밝아요. 컬러감이 23호인데도 옐로 베이스는 맞아. 근데 정말 밝은 상아색이에요. 그래서 컬러감이 바르면 그냥 나 계란 귀신이에요. 이렇게 너무 밝아. 일단 밝은 것부터 약간 이렇게 좀 멀리하고 싶은 쿠션이었는데 웬걸 요것도 바르자마자 코에 겁나 끼고 피부 표현이 너무 더러워. 너무 깨끗하지 못해. 더러워 조금. 이렇게 닦아주고 싶어. 바르자마자 아 이번 리뷰 망했다. 어떡하나. 볼 따구에 찍어내자마자 불안했던 너무 건조했던 그런 쿠션이에요. 솔직히 얘랑 라네즈랑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똑같았어요. 바르자마자 피부 표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텁텁했어. 텁텁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의 광이 도는 세미매트 쿠션을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이것도 너무 매트한 거예요. 아 그래 발라보자. 근데 밀착력은 오져요. 정말 빠르게 확 파우더 그냥 확 한 것처럼 매트해져요. 얇고. 리뷰하고 나서 지속력 테스트를 할 때 그래 내 피부에 유분과 개기름들이 나오니까 어우러지면서 기름과 쿠션이 어우러지면서 예뻐지겠지? 전혀 예뻐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도 올라오잖아. 너무 매트해가지고. 그래서 아
난 매트가 맞지 않는구나. 내가 이 브랜드는 사랑하지만 이 제품을 사랑할 순 없겠구나. 제가 리뷰를 하고 진짜 한 번 쓰고 처박아 놨던 템이에요. 오늘 꺼내서 두 번째로 발라봤는데 역시는 역시라고 또르르 눈물이 흘러온다. 이제부터는 매트 쿠션을 리뷰하지 않는 걸로.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또 리뷰를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도 오늘 옹행이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